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4만원대라는 합리적인 가격이죠. 안녕하세요, 호우씨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1-200년 정도 되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만 브랜드가 유지가 돼도 아, 이 브랜드 녹리겠구나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브랜드가 워낙 많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만 브랜드를 유지해도 아, 정말 이 브랜드가 대단하구나 라고 저는 느껴지고 덧붙여서 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농익은 반열에 드는 브랜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브랜드는 바로 하이드아웃이라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어서커의 역사에 대해서 다뤄드리면서 입었던 제품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댓글이나 DM으로 꽤 계셨는데 그 브랜드가 바로 이 하이드아웃입니다. 이 하이드아웃이라는 브랜드 중에서 오늘은 여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만 좀 뽑아봤는데요, 어떤 아이템들을 골랐는지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원마일 팬츠입니다. 제가 현재 입고 있는 거이기도 하고 바로 이 제품인데요, 시어서커 하면은 린넨과 더불어서 여름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흰색과 파란색의 줄무늬를 많이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나 뭐 이렇게 지금 행거에 걸려 있는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한 텍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원단은 듀퐁사의 라이크라 T400 원사의 시어서커 직조 방식을 가졌는데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이 시어서커의 특유의 텍스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하나의 실은 팽팽하고 또 하나의 실은 느슨하게 짜면서 이렇게 주름진 텍스처가 생겨나는 겁니다. 사실 이런 텍스처가 시어서커의 굉장히 큰 매력이죠. 먼저 원단의 텍스처감 때문에 텍스타일만으로도 포인트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주름이 져 있기 때문에 크게 다릴 필요가 없어서 어디 놀러 갈 때 가방에 넣고 꺼내 입기 좋죠.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자면 이 시어서커는요 굉장히 빨리 마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서커 스투를 알린 하스펠이 시어서커 스투를 입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스투를 저녁에 입었다는 재밌는 일화도 있죠. 시어서커 하면은 시원한 소재 이렇게 많이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왜 시어서커가 시원한 소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런 직조 방식 때문에 몸에서 원단이 이렇게 붕 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로 공기가 순환되면서 이 시어서커라는 원단을 입었을 때는 시원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시어서커보다는 주름짐의 정도가 덜해서 좀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는 시어서커를 찾는다 그러시는 분들이 좀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이스트 밴드 라인을 보면 밴딩과 스트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허리 사이즈에 크게 관계없이 입을 수 있고요, 안쪽을 보면 하이드아웃 시그니처 디테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머스타드 컬러의 파이핑 디테일이 있습니다. 뒤에는 두 개의 포켓과 하이드아웃의 로고가 있는 점을 볼 수 있고요, 앞쪽에 살짝 한 개의 리버스 플리츠가 잡혀 있어서 약간의 여유를 줬고 전반적으로 루즈 테이퍼드 실루엣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장감은 발등 정도로 오기 때문에 그대로 입어도 되지만 롤업을 살짝 해서 조금 더 캐주얼하고 멋스럽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롤업을 살짝 해서 입는 게 조금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텍스처에서 오는 매력과 그리고 컬러감 때문인지 확실히 전체적인 룩의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스타일링하기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런 아이템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런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4만원대라는 합리적인 가격이죠.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제가 허리 28, 29 정도 입는데 3 사이즈 입으면 좀 여유롭게 입을 수 있으니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원마일 팬츠 프레쉬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개한 제품과는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이 텍스처감인데요, 조금 더 주름진 텍스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어서커의 청량하고 쾌적한 느낌이 조금 더 돋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서커의 매력을 좀 제대로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텍스처 때문에 앞의 제품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캐주얼함이 드러나지만 뒤에 포켓은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는 앞 제품보다는 덜 캐주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동일한 패턴으로 구성되어서 루즈 테이퍼드 실루엣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앞 제품과 거의 동일하지만 이런 텍스처감과 이런 포켓 디테일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테이스트에 맞는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어서커 하면 여름에만 입을 수 있는 소재 이런 인식이 꽤 강하기 때문에 계절성에 따라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텍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시어서커의 매력을 느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제가 입고 있기도 한 UST 우리 반팔 제품인데요. 일단 이 제품을 입어보자마자 느낀 거는 아, 탄탄하게 잘 만들어졌다 이런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여기서 US의 뜻은 USA 코튼과 스피마 코튼의 앞글자를 의미하고 소재를 직접 개발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USA 코튼의 탄탄함과 스피마의 그 부드러운 터치감이 결합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께감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실루엣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느낌이 들고, 왼쪽 가슴에 포켓이 하나 있고 사이드에 트임을 통해서 활동성에 신경을 쓴 느낌이 듭니다. 덧붙여서 목 부분도 보면 시그니처 컬러인 머스타드 컬러의 헤링본 테이프 디테일을 넣어서 목 늘어남을 방지하려고 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기본 솔리드 티셔츠에 바지에 포인트를 주는 이런 룩들을 자주 입곤 하는데, 이 방법이 여름에 쉽고 멋스럽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팁 중 하나라서 이러한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종 이야기를 드리지만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입고 바로 세탁을 하는 경우가 작기 때문에 금방 늘어나서, 저는 티셔츠는 소모품이라는 개념이 좀 강한데요. 그래서 저는 매 시즌마다 여러 개의 티셔츠 제품을 자주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치는 걸 싫어하고 고시감이 좀 있어서 실루엣이 좀 딱 잡히는 이런 티셔츠를 원한다 그러시는 분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제 체형은 3사이즈 입으면 여유롭게 입을 수 있으니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UST 우리 반팔 폴로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USA 코튼의 탄탄함과 부드러운 터치감의 수피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원단이고요.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는 폴로 셔츠 형태의 디자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깨 라인도 살짝 드랍 숄더로 되어 있고 약간은 여유 있는 패턴으로 구성되었고요. 왼쪽 가슴에 살짝 라운드된 포켓이 하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컬러가 있는 폴로 형태는 티셔츠보다는 격식을 차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나 패턴에서 나오는 실루엣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볼 때는 캐주얼한 제품이라고 말할 수는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브라운과 브릭 사이의 이 컬러감이 마음에 들어요. 이런 컬러감은 전체적인 룩의 포인트 컬러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팬츠에 티셔츠를 통해서 깔끔하게 연출을 해도 되고, 여기에 톤이 잘 맞는 컬러의 액세서리 하나만 걸치면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편한 룩으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제 체형은 3사이즈 입으면 여유롭게 입을 수 있으니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시어서커 하프 셔츠인데요. 이 제품은 캐주얼한 시어서커 텍스타일로 이루어진 오픈 컬러 형태의 셔츠 제품인데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캐주얼함이 묻어나지만 네이비 컬러가 그 캐주얼함을 살짝 중화시켜주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밸런스가 괜찮은 셔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스트 핏을 가지고 있으며 왼쪽 가슴에 포켓이 하나 있고요. 사이드에 트임이 있어서 활동성을 좋게 한 점을 볼 수 있고, 앞뒤 기장에 단차를 준 점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앞이랑 뒤랑 단차를 줄 경우에는 셔츠를 넣어 입을 때 이 셔츠가 빠져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아우터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품으로 입거나 이너 티셔츠를 받쳐 입고 하는 등 본인의 테이스트에 맞게 연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제 체형은 3사이즈 입으면 좀 딱 맞게 입을 수 있으니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캥거루 미니 사쿠슈 제품인데요. 여름이라는 계절 특성상 옷을 레이어드하면서 입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여러가지 악세사리를 통해서 전체적인 룩의 풍부함을 더해주는 게 여름에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팁인데요. 이런 사쿠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저처럼 핸드폰, 지갑 정도만 가지고 외출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저도 사실 이 사쿠슈 백을 한 4-5년 전에 아메카지 스타일을 입을 때 정말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제가 점점 스타일이 바뀌게 되면서 안 찾다가 요즘에 다시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무드가 점점 더 떠오르면서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이런 샤쿠슈 백을 많이 선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소재는 나일론 립스탑을 활용해서 가벼운 무게감과 내구성에 초점을 맞춘 듯한 느낌이 들고요. 스트링을 조절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실루엣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앞쪽은 오픈이 되어 있는 형태고 뒤에는 지퍼로 아예 잠글 수 있게 되었는데, 앞쪽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같이 좀 자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제품들을 놓으면 좋을 것 같고, 보조 배터리나 충전기 같은 거 잘 안 쓰는 것들은 뒤에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굉장히 작은 가방이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을 통해서 좀 수납의 실용성들을 높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뭐 합리적인 가격으로 룩의 포인트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풍부함을 더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좋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